Nice Game TV.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로 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근 김문진이고요. 제 옆에는 인드라 네. 박성준 씨 모셨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바로 오늘의 장인 아우. 알리스타의 장인 시안의 흑인 yeah. 하지만 그는 흑인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는 훈남이었어요. 이상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하셨나요? 아, 계셨군요.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아,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인 시아레 흑인입니다. 23살의 알리스 장인 시아레 흑인이고요. 운동을 하셨다고? 아니요. 왜? 아니, 운동. 운동 좀 했잖아요. 그냥 헬스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허대가 좋아. 제가 아까 봤는데 어우 가슴이 이게 벌어진 게 딱 봐도 지금 체형이 저희가 네. 보통 한국인 체형이라면 이쪽은 약간 운동한 느낌. 네. 왜 이렇게 웃어? 야, 웃겨. 내가 좋아? 진짜 좋은 건데? 야, 건드지 마. 뭘 건드지 마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막 보면서 일단 어떤 장인인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인 알리스타 장인 소환사명은 시아레 흑인이고요. 와. 근데 왜 시아레 흑인이에요? 아, 이거 서준석이 시아레 카우서라는 애가 있는데 네네네. 걔가 뭐 클랜 모은다 해서 막 자기가 닉병 공짜로 해줬는데 버렸어요. 그냥 클랜을 관리 안 하고 있죠. 아, 그리고 자기 막 저격당한다고 친삭하고 지 실력 없어서 자꾸 점수 떨어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랬는데 소환사명 다시 바꿀 어떤 아유 돈도 없고 아깝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시아레 흑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필 앞에 시아레는 그러니까 클랜명인데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근데 왜 흑인이에요? 제가 흑인을 좀 좋아해요. 뭐 흑형들을 약간 동경하는 그런 게 있구나. 이름은 이상현, 나이는 23살. 야. 23살이면은 몇 년생이야? 91년생. 90년대생. 와, 91년생이네요. 시즌2 탑 레이팅은 2260. 오. 현재 다이아 1에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알리사 총 조정화 800판 정도 하셨고, 현재 러너리그에 16강 진출해 있고. 네. 같은 팀원들 중에 누가 있죠? 알만한 사람. 공로군이라고. 아, 애들 챌린저 3명에. 챌린저 누구? 근데 지금 두 명은 잘렸어요. 네, 누군데? 호크 형이랑 호크 형이 아나호크죠? 네 맞아요. 걔요. 카오스 아나호크. 네 OS랑 네. 호크는 잘 있나요? 호크는 약간 문제한데? 존나 잠수 타더라고요 갑자기. 존나 잠수 탄다고요? 네. 그게 그냥 잠수 탔을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존나 잠수 탔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탈락할 위기도 있다. 아니 뭐, 근데 모르겠어요. 탈락하겠죠 못하면. 근데 연습을 별로 안 해서. 그렇군요. 알리스타를 시작하게 된 이후 시즌2 때 플래티넘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허덕이던 중 강력한 서포터가 어디 없을까 찾다가 알리스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본 2200이 되어있다. 근데 이게 지금 매주 오는 장인들이 같은 이유예요. 허덕이다가 뭔가 새로운 걸 찾지 못하고 그 점수 때문에 허덕이다가 새로운 친구를 찾자마자 급상승.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2200인가 보네. 정신을 좀만 늦게 차렸으면 그러니까. 2700까지 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말지 거기서. 네. 왜 정신 차려가지고? 아 차리지 말 걸. 그러니까 네가 막 그럴 수 있잖아. 메라 자리가 네 자리일 수도 있었어. 네가 있는 자리. 메라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죄송하고 했어야지. 거기서 받아치면 어떡하니 네가. 그렇습니다. 자 알리사의 장점. 라인전에서 샌드백이다. 하지만 갑자기 커다란 샌드백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게임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샌드백으로 때릴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잘 캐치하면 이니시에이팅, 갱킹, 원딜보호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 멘트를 본인이? 네, 본인이 쓴 거예요. 쓰신 거죠? 오. 또 문장 능력이 괜찮은데요? 과가 무슨 과죠? 저 수학교육과예요. 수학교육과. 그러니까 문, 이 모두 지금 다 마스터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모르시겠지만 짱세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고려대. 아니, 고려대 라인. 맞죠. 고대 라인 맞죠? 네, 맞아요. 아, 고대 라인의 수학 교육과 기가 좋고 기가 짱세 후배고 짱세랑 진짜 아는 사이예요. 네네. 몰라서 오니까 짱세가 막 이렇게 하는 짱세가 아까 막 반말하면서 야 저기 앉아서 꼴린 대로 해 막 그러길래 야 이제 짱세가 자리 좀 잡았나 보다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라 아는 동생. 네, 갑자기 장인이 오자마자 반말하길래 게임 동아리 선후배라면서요. 네. 게임 동아리였대요. 고대 게임 동아리 회장 짱세가. 네, 맞아요. 짱세가 회장이고 회원이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근데 여자친구 있나요? 아 없어요. 없고 두 번 물어보시나요? 방송에 또 한번 물어보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나이 많은 형 있어요. 나이 많은. 아. 나이차가 나는 82년생. 어 저보다 한 살 많네요. 32살. 82년 저랑 동갑이에요. 어 그러니까 9살 차이 나네요. 어. 형이랑. 네, 저 형은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결혼까지 성공했네요. 애가 셋이. 애가 셋이요? 조카가 세 명이나 있어요? 네. 귀엽겠네. 파리에 애가 셋? 와. 9살, 7살. 9살? 9살이 귀엽다기보다 약간 좀 늙었죠 이제. 말 안 듣고 아, 때리고 싶어. 9살 했어요. 그러니까 9살 했어요가 아니라 잠시만. 9살 있어요. 9살 전에 조카... 했어요. 9살 조카가 있어요. 10살에 했어요. 되게 좋았나 이런 거? 와 근데 되게 제가 32이잖아요. 네네. 9살이면은 와 진짜 나이 진짜 일찍 결혼한 거. 어 일이 결혼 일찍 하셨구나. 네. 네 21살에 결혼. 와. 아, 되게 와. 그럼 일단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계셔서 그렇군요. 혈액형 어떻게 되시죠? B형. B형. Come on. 나도 B형이야. 집이 어디예요? 저 여기 안암 고려대 앞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아 자취. 원래 집은 대구요. 대구. 대구 되게 좋아하지 내가 또. 아. 대구. 대구탕밖에 안 먹어 나도. 대구는 가면은. 또 지하철이 또 워낙 발달돼 있고. 그렇죠. 대구 지하철도 따로 있고 광역시는 다 지하철 따로 있잖아요. 잘 모르니? 니네 고향인데? 네.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역시 대구탕이 제일 맛있어요. 탕은 역시 대구탕. 그래도 대구. 안 그래도 대구. 아직도 빨갛시네요. 아직도 피멍이 있어. 그렇습니다. 알리사 장인 CR의 흑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일단은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경기를 지켜보기 전에 저희 또 오늘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주루 사이트를 보면서 네. 또 오늘의 할인 상품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안내할 그분을 모셔야죠. 바로 상인어른 모주루께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짠짜잔 짠짜잔 허전한 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뭔 노래인지 몰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노는 쿨게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으로 좀 비켜봐요. 네, 네네네네 좀 비켜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을 따로 잡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생품 네. 오늘의 첫 번째 상품 첫 번째 생품 요 바로 케라티 스크랩 PK 티셔츠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진짜 지금 이 모델이 입은 거보다 쿨게이가 입은 게 핏이 더 좋아요. 멋있어. 어 이게 가슴 쪽이 딱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케라티 정상은 아니야. 정말 아니 실제로는 아니다. 정말 정상이에요. 그렇죠. 방송에 들어오기만 하면 에너지를 발산해요. 맞아요, 맞아요. 호! 예! 호! 멋있어요. 자, 요 케라티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찾아봤는데 네네. 그냥 입으면 요즘 모조 사장님께서 케라티를 굉장히 많이 밀고 계셔서 매주 이제 케라티가 오는데 케라티를 어떻게 멋스럽게 입는 방법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리서칭을 좀 했는데 유럽 약간 유럽 쪽과 약간 그 유럽에서 인도 쪽 넘어가는 그쪽 동네에서 아~ 케라티 두 장을 겹쳐 있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프레타 포르테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케라티 두 개를 겹쳐 입는. 네. 요 안에 입은 제품도 이제 모조룩 제품인데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케라가 네. 길게 나왔어요. 요거는 이렇게 올려 입으시면 홀스형 뒤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좀 짧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접어 입으셔야 되고. 네, 약간 접어 입어야 된다. 요거는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굉장히 짧게 나와서 이건 세워 입는 제품. 네. 요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 세워 입는 건지 접어 입는 건지 모르시고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살짝 길다 싶으면 접어 입는 게 맞고. 안 접어져서 나오고 좀 짧다 싶으면은 세워 입으셔야 되고요. 저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약간 믹스 매칭해서 여기 이렇게 팔 쪽에 나오게. 지난번에 제가 맨팔 상품 말씀드릴 때 겹쳐서 안에 거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어요. 굉장히 근데 티가 예쁘네요. 네, 예뻐요. 진짜 오히려 모델이 입은 모양보다 더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할인이 안 되는 대신에 이 상품 사시면 제가 입고 있는 에티켓 브이넥 티셔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이걸 사면 제가 입고 있는 건 드려요. 제가 입고 있는 건 나중에 이 화면이 치워지면 그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비교되게 보이고 싶진 않습니다. 이 제품 오늘 34,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컬러는 오렌지, 블루, 빈티지 그레이. 지금 입고 계신 게 블루죠? 블루죠. 여름의 시원한 느낌. 시원하죠. 만나보실 수가 쿨. 그렇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브이넥을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이거 주는구나. 네, 이거 랜덤이 아니라 예, 네, 자기가 보통 이런 거 랜덤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남는 거. 근데 이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막 원래 그 뛰어올 때 깔별로 뛰어오거든요. 근데 깔 중에도 안 나가는 깔이 있어요. 그 깔로 보통 보내주는데 우리 매지록 사장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보통 네, 보통 자기가 산 메인 옷에 동일 사이즈로 티를 보내주는데 요청 사항에 또 있어요? 사이즈만 바꿔달라고 얘기해주면 다 바꿔줘요. 이게 모지르기예요. 이게 오렌지색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색깔별로 어떤 핏이 나오는지 이렇게 대충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블루가 여름에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거 뭐 이 위에다가 그 자켓을 입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캐라티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트하게 입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타이트하게 입으셔야 자 오늘의 첫 번째 상품 바로 스크랩 PK 티셔츠였고요. 34,000원에 판매되고 이걸 사시면 오늘 브이넥까지 공짜로 드린다는 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두 개씩 갖고 싶다. 그렇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요거예요. 이것도 예, 저희가 입고 있는 게 바로 브이넥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네네. 오늘 가실 때 편하게 입으시면 되고 색깔이 조금 꾸리꾸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어울린 색깔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근데 나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 티셔츠? 저 마이크 좀 끄죠? 안 꺼져요? 네 오즈룩과 되게 빨리 쉰다. 네 오즈룩과 함께하는 이벤트 오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또 이 이벤트를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모듈 홈페이지 가시면 네. 메인 화면에 가시면 오늘 상품대는 소개된 상품 이렇게 할인 그렇습니다. 오늘 네. 모듈 사이트 가시고 화를 내시고 더 깜짝 놀랐네요. 자 오늘 모듈 사이트에 가시면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오늘 준비된 상품들 메인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초보적인 질수 아닌가요? 방송인으로서? 네네. 이거 켜지는 줄 알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할인된 상품을 이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 나이트MTV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모듈 이벤트를 클릭하시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께 저희가 모듈에 사용하는 쿠폰 두 개와 문화상품권 하나 그리고 티셔츠 이 패치 데코 PK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근데 이 티셔츠 되게 하나 간단하게 입어도 되게 깔끔한데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벌써 선물 드리도록 하죠. 벌써? 네. 한번 장인이 직접 한번 골라볼까요? 장인이 제가 보니까 약간 도수기가 있어요. 굉장히 그 채팅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했는데 사실 서치로 돌렸는데 알리스타 누가 밴했어요. 알리스타 밴한 게 아니라 다 밴했어요. 해야 될 서폿을 싹 다 밴했어요. 네. 쓰레쉬, 블리츠, 알리스타까지. 네, 그래서 일단은 나가시는 걸로. 나가시 몇 분 기다려야 돼요? 5분? 5분? 아, 5분 동안 뭐 기다리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이거 이벤트 장인이 한번 골라주세요. 네, 장인이 한번 골라주세요. 뭐야? 몇 누구에게 선물을 드릴지. 이게 사실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쿠폰 두 개가 있거든요. 아. 너 너무 붙는 거 아니니 나한테? 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요. 누구야? 그냥 밑에. 아무나. 본인이 그냥 뭐 몇 번째 문화상품권 말고 쿠폰을 일단 드리도록 하죠. 어 그러면은 이철민 씨. 이철민 씨? 그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철민 씨에게 저희가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드리는 거예요. 네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모주룩 홈페이지 가셔서 근데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에 가입 그 가입 루트에 나이스게임TV라 가입 동기 나이스게임TV라고 적어주시면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추가 적립금을 또 선물로 아, 그래요? 드리고, 예, 선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 다시 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장인의 어떤 그 한번 볼까요? 뭐예요? 계정을 한번 구경을 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아이디는 CR의 흑인 화면 잠깐 게임 화면 돌려주시고요. 네. CR의 흑인 이고요. 아 다치돼서 3점 까였어. 아 괜찮아. 아 이게 되게 민감한 건데 아... 단군이 너무 쉽게 말했어요. 다치하라고. 아 우선 첫 게임 그냥 했어도 되지 않나요? 다른 걸로? 아 근데 취지에 맞지 않아서. 만약 두 번째 게임도 저격당하면. 그럼 그땐 그냥 해야겠죠 뭐. 아 나쁜 새끼들. 아 이게 제가 어디 계세요? 근데 본인 어디 안 보여? 아 뭐 위에 있었잖아요. 69점. 아 점수 좀 야한데. 아니 괜찮아. 아, 뭐 점수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런 아니, 거. 약간 흐른다니까 피가. 내가 아까부터 느꼈다니까.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시아리 여기. 아 여기 있구나. 그리고 아이디부터 흑인으로 짓는 거 자체가 약간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혹시 알리사를 가장 많이 플레이했고 승률이 55.9% 나쁘지 않은 승률을 가지고 있네요. 시즌 2 때는 아 52.9% 시즌 2는 별로네요. 네 별로. 이게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제가 점수 높은 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했으면은 점수 올리기 어렵잖아요 원래. 그런 아, 것들이 좀 작용을 한다. 일리 있어요. 아니 은장에서 60%면 뭐합니까. 어, 최근에 이제 람머스를 많이 했네요. 람머스 개꿀템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20전 15승 5패예요 지금. 12승 1패까지 갔다가 좀 이상한 애들 많이 만나가지고 아 이게 도수를 만났거든요. 크럼블 쿠키스 도수 아시죠? 네네. 아 걔 나쁜 새끼가 아 미드 애쉬라 하는 거예요. 아, 미드 애쉬가 그 미드 애쉬를 아, 그 나쁜 진짜. 새끼가 제가 원래 욕 잘 안 하는데 잘할 것 같은데 키보는 좀 빠른데 그래서 도수를 건드렸어요? 아니요 아 뭐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했을 걸? 아 건드리니까 막 건드리니까 두 배로 튀어오르죠. 갑자기 와드 안 하고 갑자기 리신한테 막 대주는 거예요. 막. 아 싸웠구나.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친하 믿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미드 애쉬로 캐리할 수도 있잖아요. 말. 네, 그러니까요. 어림없죠. 알리스타 할 때는 보통 어떤 룰을 사용하세요? 이게 코치가 제 알리 룬 보고 막 걔 등신 같다 그랬는데. 저, 코치가요? 아, 네. 원래 대화 중에 반이 욕인가요? 푸만두? 네, 푸만두. 푸만두가. 네. 어 그래서. 저 이거는 알리 서포트 할 때는 알리룬 이거 쓰고요. 공속에 만화 회복에 골룬에 방어력. 예, 골룬 대신에 이거 이속 룬이랑 이게 같이 써도 괜찮아요. 이게 골룬은 서포트 좀 말리면 망하니까 이게 좀 최소한 보험삼으로 가는 거고요. 공속 박은 이유는 이게 와드를 두 번 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칠 수가 있어요. 아,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예, 그리고 그 원딜이 한번 딱 쳐주면 지워지는 거네. 그리고 예 그리고 와. 이게 또 알리가 6렙 찍고 궁을 쓰면은 공격력이 엄청 증가하거든요. 아 그래서 한 대라도 더 치게 그게 공속률이 엄청 중요했고 아. 그리고 또 알리 팁 하나 드리면은 W 날라가면서 평타 한 번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게 W 날라가면서 평타 치려면 우클릭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는 우클릭. 아 우클릭. W 치면서 우클릭. 네. 오. 그리고 이거 만화 회복 룬 안 쓰니 아 그 만화 회복 룬 쓰는 이유는 이게
솔직히 마법 저항력 쓰는 것보다는 스킬 한 번 더 쓰는 게 좋거든요, 얘는요. 뭐 자이라 만나도 그런 거 관계없이? 자이라 뭐 다 피하죠. 누가 맞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방송 3부 안에 사고 납니다. 무슨 사고 날 것 같아요. 알리스하고 또 다른 네? 뭐 없어요? 알리스하고 이것만 가요, 무조건? 그리고 정글 갈 경우에는 알리스 정글? 네, 무난하게 정글로는 그냥 공속 이속론 쓰고요. 그리고 이게 룬보다는 특성이 중요한데 정글을 갈 때는 정글 할 때 유틸 정글 쓰거든요. 얘는요. 이게 알리스 정글이에요? 네, 제 알리스 4521. 야. 이거 쓰는데 이게 왜 쓰냐면은 이게 4% 6% 맞춰놓으면 10%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엄청 중요해요.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네, 재사용되기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그게 10% 맞춰놓으면 블루먹음 30%거든요. 그렇죠. 엄청 스킬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유틸 정글이 좀 이속도 증가도 되고 3%에다가 4.5% 하면 7.5%거든요. 알리스타는 이속이 엄청 중요해가지고. 그 서포트 할 때는? 서포트 할 때는 그냥 네. 5형 25? 예. 알리가 6렙 딱 찍으면은 6렙 딱 찍으면 탱킹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6렙 전에는 좀 살이고 와드랑 물약 좀 많이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얘 또 그러니까 얘가 또 이상하다 요새. 허접새끼 4강에 떨어졌으면서 어쨌든 제 아니 아직 시간 많아요. 2시간 아니. 40분 안에 무슨 사단이 납니다. 프로게이머 허접새끼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까 도수가 10새끼였나요? 이번에 얘 허접새끼. 나쁜 새끼. 나쁜 새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서포트 할 때는 5형 25를 사용한다. 네, 이게 좋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푸우만두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 얘가 시즌2에서 프린 시즌 될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막 점수 올리더만 개인 방송하고 그래서 같이 큐 잡혔는데 베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몇 번 듀오 쓰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근데 저도 알리를 주로 하는데 이거 좀 해봐야 따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중요한 것 같아요. 룬 특성? 네. 그럼 푸만두 선수가 어쨌든 진출했다는 건 이겼다는 거냐? 인정을 했다는 거냐? 잘한다고? 제가 걸었죠. 내가 카오스 때부터 좀 팬이었거든요. 아 팬이었구만. 네. 카오스도 하셨었어요? 했었어요. 아 근데 막 그럼 좀 엄청 잘하지는 못했고 그냥 많이 열심히 했었어요. 준석이도 나름 네임드였잖아요. 카오스에서는 준석이는 빈자리 깨쳤죠. 애들 군대 가고 빈자리 깨쳤죠. 준석이 2C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준석이 2C까지 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석이 뛰고 2C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특성은 사실 솔직히 한번 보면 알겠지만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세팅 같아. 저 10%가 굉장히 와닿았어. 20%를 맞추고 간다는 거에. 왜 쿨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리스타는. 네. 이속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설득력이 있고. 왜냐면 그 서폿이 모양새가 탱커 같이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을 꼭 방어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성 어느 정도는. 내가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알리 같은 경우는 방어해 주면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샌드백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몇 대 맞더라도 스킬 써준 게 엄청 중요해요. 4%가 중요합니까? 4%, 6% 맞 그 유틸 하면 다시 저희 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10% 35%가 30%가 되니까 그게 중요하죠. 네. 화면 다시 카메라로 돌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CR의 흑인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리스타를 지켜볼 텐데 네. 사실은 CR의 흑인님과 저도 몇 게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제가 준석이랑 친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게임도 했었고 그죠? 네. 같이 음성 채팅까지 한번 산 적 있죠. 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섭외하면서 못 믿겠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얘를 그 날 좀 방방 떠서. 아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겠는데 나와도 되는 실력인가 해서 한번 같이 게임을 해봤는데 그때 정글 알리스타를 했었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냥 캐리했어요. 모든 팀원들이 같이 알리님 캐리했네라고 한 얘기를 한 소리 할 정도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알리스타 하면 서폿인데 주잖아요. 네. 정글 알리 좀 배워보고 싶어요. 형도 타발리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할 줄 아는 챔프 폭이 적다 보니까 50 말파 다리우스를 벤 당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벤 안 당하면 타발리 같은 거 안 하죠, 쓰레기라. 사실 정글 알리가 비웃는 거 아니야. 비웃는 거예요? 아 좋죠, 알리스타. 근데 정글 알리가 대회에서도 몇 번 나온 적 있잖아요. 네, 목구자님 하시는 거 들어본 것 같고. 확실히 좋나요, 정글 알리가? 그게 정글이 솔직히 좀 약간 좀 노예 같잖아요. 보면은 서폿이나 정글이나 약간 뭔가 좀 그렇죠. 뭐 캐리형 그런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갱킹도 되고 궁 탱킹도 되고
이게 막 지켜주는 것도 되고 좀 많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글에서도 정글 속도 자체는 어때요? 좀 느리죠. 근데 저 빨장 가거든요. 정글 가면요. 알리사는 빨장? 네, 알리사 서포 빨장. 그럼 서포 달리 갈 때 첫 템이 뭐예요? 서포 달리 가면요. 저 첫 템 모빌 가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아 신발 아 첫 템 와드만 사가요. 와드랑 물량만. 와드 물량 일반적인 네. 그런 걸로. 요즘에 무적이 필요 없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모빌이 간다. 네. 오, 첫 템으로 모빌.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하네. 오.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어 죽겠는데 게임이 잘 안 걸리네요. 저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격 심할 거라고. 근데 본인 아니래요. 알리사 누가 변하냐고. 다 합니다. 다 해요. 해요 방송이기 네.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다이아 오티어가 방송을 해도 저격하는데 뭐. 그럼요. 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다 저격합니다. 혹시 누구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괜찮아. 아니 저 닮은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아 없으니까.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뭐 임팩트 선수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누구? 아 임팩트 선수보다 잘생겼죠 제가. SK텔레콤 이 팀의 임팩트랑 약간 아. 비슷해. 약간 많이는 아닌데 약간 예 약간 자크 닮았다고? 자크 중에선 제일 잘생겼죠. 잘생긴 자크. 어 핸섬한 자크. 자크는 말이 안 되지. 옆에서 자크. 보면 잘생겼어요. 괜찮네. 네. 자크 괜찮네. 아 웃겨. 오늘 약간 서치가 오래 걸려서 네. 좀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죄송해요. 제가 연승해가지고 어저께 밤에. 아니 그 죄송할 일은 아니죠. 아니, 죄송할 필요 없어요. 네, 본인 뭐 솔로 랭크 하신데 네. 여러분들 이런 시간 동안에 남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모지룩 사이트 보시면서 그럼 이 남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한 명 더 추첨을 해드릴까요? 어. 신나면 지금 모지룩 사이트 아까 저희가 알려드린 그 사이트에서 지금 빨리 어제 600명까지 500명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 분 어차피 오늘 선물 드리는 거 많이 있으니까. 지금 적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또 만원 쿠폰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 나도 받고 싶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뭐 당첨돼도 뭐 안 줄 거니까. 네. 네. 요 뒤쪽으로 지금 적어주시면 뒤쪽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드릴게요 제가. 12번에 몇 번째? 여섯 번째 드리겠습니다. 12번에 제가 여섯 번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페이지에 여섯 번째 글을. 그렇죠. 아직 12번 안 됐어요. 됐나? 만약에 12번째 페이지에 여섯 번째 글이 단군을 욕하는 글이면. 그래도 드립니다. 아, 그래도 줘요? 예. 와, 이거. 그리고 그 어떤 개인정보를 제가 받아서 죽여야지. 농담이고요. 12번 됐네요. 됐어요. 여섯 번째. 자,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섯 개까지 아직 안 됐을 텐데.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분 바로 미치. 오! 정명수님! 아! 인디란 짱짱이래. 그럴만해. 어. 글이, 저기 뭔가 글이 신뢰가 가. 인디라 짱짱. 인디라 형 짱 재밌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이씨래 나. 아, 나 저한테 아이씨 새끼 말 이런 줄 알고. 아 너무 욕하다. 너무 깜짝 놀랐고. 예. 네. 너무 깜짝 놀랐고 제가 지금. 네. 그게 아니라는데 지금 잠깐 그 LOL에서 정명수 님께는 모듈에서 사용 가능한 네. 쿠폰 만 원짜리 쿠폰을 두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면 모듈에 있는 모든 제품을 사용하실 때 이 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할인되거나 오늘 판매되는 특별 상품 중에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구입하시면 오늘 할인도 받고 이걸로 추가 할인 만 원을 또 받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쿨게이가 입었던 그 카라티 이름이 뭐였죠? 스크랩 PKT. 아 이거 PKT 지금 오른쪽에 카라티를 사면 왼쪽에 있는 V넥. 그렇죠. 저희가 입고 있는 이 V넥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또 이 보이클 블랙진 이걸 또 할인 판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네. 마지막으로 리키 스프라이트 티셔츠까지 이 티 같은 경우는 11,500원까지 할인이 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이 정글 간다 해서 서포트 할게. 네?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모지룩 저희 후원해주고 계시는 모지룩 사이트도 사실 이번 여름이기 때문에 네네. 여름이 빨리 찾아오고 약간 겨울도 빨리 찾아오고 봄가을이 짧잖아요. 거의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름에 뭐 입으실 거 없는 분들은 이런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판매되는 이 모지룩 네. 상품을
또 할인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싫다. 저도 이제 옷 같은 걸 보통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사는 편인데 모지르 옷이 좀 타이트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약간 슬림하게. 근데 제가 뭐 몇 한 몇 개 사 입었고 또 실제로도 내 모지르 후원해 주신 걸 제가 입어봤는데 저 같은 체형이 딱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셔츠도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 엑스 라지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아마 원 사이즈지 아닐까요? 아 원 사이즈는 아닐걸요. 그거 저 프리 사이즈. 그거 저 못 입을 걸요 이거. 아 이게 형께 엑스 라지네. 그래. 어 다르구나. 지금 당군이 입은 건 딱 봐도 제가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M SE SE요? SE M Medium. 제가 Medium. 네. 제 그러니까 제 체형 정도 되시는 분들은 Medium 입으시고 인디아그 정도 되는 X 라지. 보통 이런 저 같은 체형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오는 사이트에서 이 옷을 찾기가 어려운데 저도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딱 맞아요. 셔츠가 딱 타이트하게 딱 떨어지고 입었을 때 딱 맞아요. 딱 좋아요. 이게 사실은 전 브이넥을 잘 안 입는데 네네. 이게 되게 편하네요. 저 이거 맨날 입고 다니려고요. 제가 그 이번에 셔츠를 몇 개 샀는데 브이넥인 게 있고 그냥 라운드인 게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브이넥을 입었을 때가 훨씬 개운해요. 시원하지? 네 그냥 개운해요. 라운드가 약간 신경 쓰인 게 뭐냐면 목 늘어나는 게 약간 신경 쓰인다. 그리고 목이 걸려요 우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폴라티를 못 입어요. 왜? 아예 어지러워요. 아 조이는 조이는 게 싫어서. 네. 근데 이렇게 라운드 입다가 요새 브이넥 몇 개 입었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럴 수 있겠네. 자,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픽이 완료가 됐고 이제 바로 다음 경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가면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제 딱 시작하면 장인이 하고 싶은 말이 많나 봐요. 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경기가 곧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편하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이거 마우스나 이런 거 설정 미리 하셨죠? 네. 서버 세팅은 다 완료가 된 거고 쓰레쉬와의 싸움은 어떠세요? 아 진짜 싫은데 쓰레쉬가 너무 사기예요. 그래서 밴해달라고 그랬는데 밴 안 해주더라고요. 아 쓰레쉬가 사실 근접 서폿이 상당히 좀 껄끄럽죠. 네. 아 그래도 최소한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쓰레쉬가 너무 사기예요. 아이씨 밴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쁘네 진짜. 정글 간대했는데 찌가 정글 간대요. 이게 애들 둘이가. 원래 평상시 말투가 이런 거죠? 원래 네. 더 좀 걸걸하신가요? 네, 실제로 방송 그 게임 하실 때는. 아니 뭐 아니에요 비슷해요. 경사랑 그렇군요. 경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혼자 게임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냥 좀 복잡하지 않을 때만 말 걸게요. 네. 말 걸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섬세한 캐릭터 막 걸어야지 그러면. 근데 제가 오늘 그 CRL 흑인님 보니까 약간 컨트롤 해주셔. 이분 컨트롤 약간 해야 돼요. 약간 왜요? 톡톡 튀는 매력 있어가지고 형이 더 위험해 보여. 봐봐. 아 너무하네. 아 얘들 SKT 듀오예요. 이거 어떡하지? 프로듀오인데. 아니 단순해요. 저도 그만이고 이기면 그래? 이런 프로그램 아, 나와서 이기는 아, 거잖아요. 포만도 얘가 지 아니라고. 아 진짜 저격하네. 이걸 저격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면 돼요. 상대가 SK텔레콤 그러니까 우리나라 4강 안에 드는 이 팀의 그렇죠. 목표랑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기면 돼요. 아니 이거 이기면 김정규 코치가 아니 이거 솔직히 코치는 별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광진이가 잘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기면 바로 김정규 코치한테 전화 온다니까요. 아니 우선 이기고 코치 한번 이겨보세요. 코치는 못하니까 코치 한번 이겨보세요. 근데 이거는 저도 손해볼 게 없어요. 바로 김종인 코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아니, 뭐 들어올래? 그냥 K라서 코치도 아, 큰일 났네. 자 아이템 그래도 코치한테 형이라고 붙이긴 하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아니 그냥 저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세요. 아우 네 보티오를 만났습니다. 엄청 약간 빠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흐른다니까요. 그게 지금 뼈스 몸속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대응을. 너 혹시 키원이? 아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 아 이거 보이네. 잠시만. 아 굉장히 형이 아우 집중.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편하게 게임하세요. 편하게 하던 대로. 아 채팅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게임하지. 이거 저거 생각하면 말린다니까.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그냥 하세요. 하시는 대로. 확실한 거는 제가 촉이 좀 있는데 3부 안에 4단 나요. 저기 조합이 좋아요. 저기. 네. 조합도 좋고 쓰레쉬도 살렸고 네 저희 블라스트랑 SKT랑 비교가 되나? 어! 됐어요! 어! 아 이거 못 잡는데 이거? 아 이거 한 명 더 있으면 잡았는데 아 이제 노답이네. 오히려 차라리 CC가 동시에 안 들어갔으면 저 헤카린 고스트 뺐잖아요. 예 본인 전멸 빠졌고 이게 저 이제 4분 동안 샌드백 되거든요. 이제 큰일 났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노틸이랑 알리스타랑 약간만 CC가 엇박자로 들어갔으면 잘하면 잡았을 텐데 랜턴 있어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이그나이트가 없었어요. 노답이 내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누구 탓이 제일 심해요? 지금 방금 킬 못 단 게? 제 탓이죠. 제가 플래시 안 썼어야 되는데. 어차피 못 잡는 네. 건데. 제가 본인 스펠 제대로 스펠을 확인을 못 했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죠. 저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거 다 보고 있어서. 아니 그렇게 이제... 아니요 방풀 안 해요 이런 거. 아 진짜요? 근데 네. 아유, 여기급은 코치 졸렬하게 쟤 진짜 너무하네. 여기급은 맞서치는 해도 방풀은 안 해요. 그럼요. 방풀하면 네. 우리 헷갈려 이런 네. 사람들. 내가 플레이로 그냥 이길 수 있는데 굳이 방풀해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게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그거 오히려 신경 쓰다가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기회인 게 네. 맞서치한 프로를 이겨버리면 이거는 더 할 수 없는 기회예요. 이거는 에이, 뭐 특히나 보고 있는 시청자가 지금